교수입니다. 오늘은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만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직접 나이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난 시간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 포인트들이 뭔가 하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상태에서 인생을 산다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사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아지는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행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나 이제 힘든 시기가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초년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겪는 불행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돈이 없어서 너무나 이제 경제적으로 막 고생하고 궁핍한 생활을 보내는 어떤 그런 젊은 시절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제 어떤 일이나 사업에 실패해서 아니면 결혼을 뭐 실패해서 그런 어떤 불행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걸 당연한 걸로 이제 어떤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절대 그 불행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거를 나이 들면 이제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불행, 나는 뭐 원래 내 팔자가 이래 가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거는 전혀 도움도 안 되죠. 그 어떤 이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걸 이제 이겨내겠다, 극복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해야지 결국 나 혼자의 어떤 그런 결심이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요. 그러면 나는 원래 가난해. 팔자가 가난해. 팔자에 돈이 없어. 라든가 뭐 남편이 너무 무능해서 어쩔 수가 없어.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탓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불행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부모가 너무 무능해. 부모가 돈이 없어. 그럼 이제 난 흙수저야. 그걸 이제 탓하기 시작하고 그걸 어쩔 수 없어. 그 불행을 그냥 거기 익숙해지는 순간 거기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에 익숙해지면 점점 더 그 안으로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어떤 이제 뭔가 이제 상황이 몰릴수록 나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용기를 내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겠다고 결심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면서 뭐 배우자 원망하면서 부모 원망하면서 뭐 이번 생에는 뭐 망했네 이래가면서 틀렸어 이러면 정말 틀린 거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불행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불행 속으로 빠져들면서 나는 원래 그런 부류야 라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거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기애는 대단히 큰 힘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알아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스스로 뭐 자기애가 굉장히 큰 사람을 굉장히 비웃거나 이제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한다면 반대로 과소평가한다면 행복하지도 않고 관계도 원활하지 않고 이제 큰 일을 이루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이 겸손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겸손하면 행복하고 관계도 원활하고 큰 일을 이루기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면 이 과소평가나 겸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많이 다른 이야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 자기 자격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격지심이 그럼 이제 없는 거죠. 자격지심은 어떤 이제 열등감으로 이제 번지고 자기를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자기 비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보다 이제 못한 사람을 보고 자격지심을 갖진 않잖아요. 나보다 학력, 뭐 재력, 지위, 환경을 좋은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애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냥 그 사람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하면 그 사람을 또 막 폄하하고 뒤에서 욕하고 나 기분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자격지심의 가장 큰 부작용은 뭔가 하면 관계가 이제 깨져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나한테 누가 호의를 베풀었어요. 근데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때 이제 굉장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순수하게 이제 호의를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 자격지심이 없으면 순수하게 호의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스스로 이제 초라하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친구가 그 상황을 이제 아니까 다 같이 모였을 때 옆에서 살짝 니꺼 내가 낼게 이랬어요. 니꺼 내가 낼게 이렇게 귓속말로 딱 했어요. 다 이제 다른 친구들 모르게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럴 때 와, 그래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래, 내가 나중에 뭐지, 이제, 뭐, 이렇게 좋아지면, 이제 내가 맛있는 거 살게. 라든지, 내가 이 은행 갚을게. 이렇게 그냥, 나이 고맙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애가 워낙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실제로 이제 자기애가 없어서 이제 자격지심에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왜? 나 무시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낼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그 호의를 보인 친구하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대단히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한 가지 자기애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자격지심으로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자존감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거 자격지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관계를 더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혼자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실 혼자 도전하는 거 두렵죠, 누구나, 사실. 누군들 안 두렵겠어요. 근데, 지레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보통. 누구는 도전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뭔가를 성취하고, 이러는 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하는 사람, 성취한 사람이 적죠, 사실. 비율적으로.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 혼자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필요한 게 아니면 말고 정신이요. 아니면 말고.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한번 이제 가훈이었어요. 한동안은. 너무 애들이 예민해서 이제 그런 가훈도 한번 만들었었는데, 뭐 반드시 성공하겠어. 어떤 이제 이런 신념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아니면 뭐 이거 아니라고 해도 다른 길이 있겠지. 굉장히 이제 길은 여러 가지니까 일단 뭐 시작해보고 영 아니면 말자라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도전하는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20대에 잠깐 직장 다니다 이제 평생 전업주부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다 컸고 이제 나이 세계가 이제 좀 필요해진 거죠. 나이 먹어서 그런 퇴직한 사람들도 그런데 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요. 다른 사람 이제 말 믿고 덜컥 시작해서 손해보는 케이스. 아니면 이제 실패할까봐 여기저기 다 실패한다는 얘기만 들었으니까 아무것도 다른 사람 실패하는 것만 보이니까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어떤 유형들은 혼자 이제 두려워서 결국 아무것도 못 해내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도전하는 거 이제 두려워하지 이렇게 용기를 낼수 있는 방법은 뭐 아니면 말고 이외에는 또 작게 시작하면 돼요. 작게. 작은 일이라도 이제 혼자 힘으로 도전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베이커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샌드위치집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부터 내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작은 성취를 누릴 수 있고 작게 뭔가 도전해서 아 이런 게나할수 있는 일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성취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샌드위치집 해보고 싶으면 샌드위치집에서 알바부터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샌드위치 정말 집에서 한 100개, 200개 만들어 보든가 아무리 프랜차이즈 샌드위치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작은 성취들이 없으면 그게 이제 크게 일을 벌리면 그야말로 실패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학원도 다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제 작은 성취, 그리고 이제 뭐 아니면 말고 정신 이런 것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팁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기 원칙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게 나를 단단하게 버티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중심점이 되는 거죠. 자기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킨다. 이게 내 원칙이다. 라든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섣부르게 약속을 안 하는 거죠. 예, 뭐그 자기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내가 뱉은 말은 꼭 지킨다라는 자기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정도야 뭘 이러면서 이제 약속해 놓은 거잘 어기고 이런 단 말이에요. 자기 원칙이 없으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꼭 약속 이게 막 빈말 남발하고 약속 늦는 거 별로 뭐
뭐 그냥 무섭지 않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료들한테도 이거 내일까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고 내일 되면 아 참, 아 차차차차 맞다 맞다 그거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런 자기 원칙이 없으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결국 이제 본인이 못 믿을 사람을 이제 낙인 찍힌다는 게 그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행운은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누구는 참 운도 좋아, 누구는 참 운이 없어,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누가 만드는 걸까요?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한 노력과 관계없이 이제 오는 운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뭐 로또가 맞는다, 로또 1등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노력에 의해서인가요? 그 로또는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예요. 운이 있고 없고 이러는 거. 막 이제 지금 막 한참 또 코로나 이제 시대이기도 하지만 막 매일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고 무서워서 집에 벌벌 떨고 이제 집순이 소리 들으면서 집에만 있었던 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운이 되게 없어.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 열심히 방역수칙 지켰는데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이제 운은 별도로 있고 아, 대부분의 운이 이제 나이 들수록 느껴지는 게 만드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기회는 누구한테나 오지만 그걸 평소에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왔으면 하는 그 기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그런 운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책을 일단 펴놓고 봐야 되는 거죠. 책도 보지 않고 글도 쓰지 않는데 베스트셀러 작가 되는 거는 거의 그런 운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운을 향해서 내가 다가가는 어떤 나의 최선의 노력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 직장인 안 맞아. 사업해서 돈벌 거야. 돈 크게 벌고 정말 대성할 거야. 라고 하면 실제 내가 돈을 직장 다니면서도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 작게 시작해 보든가, 뭐 투자로 뭔가 사고 팔고 해 보든가,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야말로 탁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준비, 나의 노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아, 운도 내가 만드는 거구나. 나이 들면 정말 알게 되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보이는 그런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를 지금 몇 살이건 간에 이렇게 나이 들면 점점점 보이는 것들이 있어지시겠죠. 그것들을 내가 지금 아직 못 보는 나이라고 하면, 아, 나이 들면 저런 게 보이겠구나. 미리 땡겨서 내가 좀 이제 알자라는 어떤, 그런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